오는 3월 개교 예정이었던 신설 초등학교가 공사를 못 끝내 개교를 늦추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은 두 달 동안 떠돌이 신세를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민주노총 파업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학생 과밀 지역인 부산 명지 국제 신도시에 들어서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당초 14개월에 공사를 마치고 이달 말 준공 예정이었지만 공정률은 여전히 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2월부터 레미콘과 화물연대 등 모두 4차례 파업으로 70여일 동안 공사가 멈췄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건물 준공은 오는 4월, 정상 개교는 5월로 미뤄졌습니다. 3월 입학 예정이던 250여 명의 신입생들은 두 달 동안 옛 명지 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교사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통학버스를 타고 2.7km를 이동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개교에 맞춰 명지로 이사 온 전 학생들은 학교를 두 번이나 옮겨야 합니다. 아이들이 또 학기 중에 전학을 가야 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사실은 발생하게 돼서 너무너무 속상하고요. 아이들이 등하교 시에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장을 찾아 민주노총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무법지대, 그로 인한 아이들과 학부모들 또 입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원 장관은 공사가 지연된 창원의 한 아파트 현장도 찾아 노조를 조폭에 비유하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 탄압이라고 즉각 반발하며 개교 지연은 노조가 아닌 촉박한 공사 일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을 단단히 해야 되는데 그 기본을 무시하고 불법이 되더라도, 불법 시공이 되더라도 그거를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어느 도단 아닙니까? 일각에선 개교 지연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애꿎은 어린아이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